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패러디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디를이 뭐냐면 한 번에 싱글 그리고 한 번에 더블 요거의 조합이죠. 그러니까 한 번은 싱글이죠. 그 다음에 더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러디를은 right, left, right, right, left, right, left, left. 자, 한번 쳐볼까요? 자, 이제 여기다가 액센트를 넣어볼게요. 첫 박에다 액센트 넣으면 right, left, right. 그 다음에 left, right, left. 자, 요런 플레이를 할 수 있죠. 오늘은 이렇게 패러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건데, 일단 리듬에서 쓸 수 있겠죠. 리듬에서 하이햇 스네어에서 해볼게요. 자, 이제 킥을 넣으면 되겠죠. 킥 패턴을 한번 넣어볼게요. 킥은 요렇게. 투발 패턴이죠. 다시 한번. 이 킥 패턴을 이제 패러디를과 함께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패러디를 하면서 킥 패턴 넣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연습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좀 답답하겠지만 아주 천천히 좀 몇 분 해보고 되면 좀 템포 올려서 좀 몇 분 하고 이렇게 이제 몇 분씩 하다 보면 조금만 하면 킥 패턴이랑 함께 패러디를 같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 패러디를이 미리 연습이 되어져 있다는 가정하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한 16분음표 정도는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자, 하이햇을 썼으니까 라이드에서도 할 수 있겠죠. 라이드랑 하이햇이랑 스네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할 거예요. 2-4만 스네어 칠 거고 나머지는 다 하이햇 칠 거예요. 이제 패러디를. 자, 좀 빨리. 빨리 해볼까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루프와 함께 한번 연주해 보죠.
그 다음에 패러디를은 또 어떤 때 쓰냐면 굉장히 느린 템포에서 30세컨드 노트로 많이 쓰죠. 자, 요런 시. 이걸 굉장히 빨리 한 거죠.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패러디를 연습을 많이 해서 이렇게 30세컨드 노트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패러디를 응용한 그룹핑 한 개 소개해 드리고 마칠게요. 패러디를 킥, 패러디를 킥. 요거 요 패턴이에요. 그래서 패러디를 킥, 패러디를 그 다음에 패러디를 킥 이렇게 됩니다. 5-5-1-5 패턴인가요? 패러디를 킥, 패러디를 킥, 1 패러디를 킥, 패러디를 킥, 패러디를 킥, 1 패러디를 킥. 이렇게 하면 총 16개가 되겠죠. 패러디를 킥, 패러디를 킥, 1 그럼 리듬을 치면서 해볼게요. 자, 좀 빠르게. 자, 그러면 아까 루프 틀면서 패러디를로 리듬 하면서 그룹핑 패턴을 필인으로 사용해 볼게요. 사실 패러디들은 아주 기초 연습이죠. 근데 이제 기초 연습이 가장 사실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 연주 속에서 잘 적용하시고 특히 펑키한 그런 곡에서는 이렇게 패러디를 적용하면 되게 좋으니까요. 옛날 데이브 웨크의 레슨 비디오 이름이
back to the basic이었죠. 항상 기초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Bye.